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구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지금 저희가 댓글 내용에 이제 저희가 질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통증부위에 있어서 축구화를 추천해달라. 본인의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에 대해서 맞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축구화를 추천해드리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업로드를 해드려야 될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따로 올려야 될것 같고, 두 번째 많은 내용이 이제 천연가죽 축구화에 대한 관리 문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셔서, 요거는 저희가 따로 한 번은 어차피 이제 해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핵심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죽으로 된 축구화를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TFR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올린 축구화도 천연가죽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신 모양이신데, 저희가 이제 이 축구화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올드보츠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축구화 관리 요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리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척, 청소,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왁스 처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죽을 관리를 할때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의 종류 아니면 소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관리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가죽을 나누면 뭐 천연가죽, 그 다음에 인조가죽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천연가죽 축구화에 예를 들어서 가죽을 케어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아디다스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건 켈메 제품인데, 예전에 이 축구화를 사게 되면 켈메는 이렇게 따로 이제 딸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가죽을, 우리가 가죽 축구화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죽, 인조가죽은 사실 케어가 필요 없죠. 인조가죽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젖은 걸레, 수건 이런 걸로만 닦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세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조가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이버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세탁을 하듯이 세탁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그 자체가 어퍼가 예를 들면 물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진 않아요. 근데 대개 이제 가죽 축구화라 그러면 가죽이 예를 들어서 젖거나 아니면 오래 사용하게 되면, 가죽 축구화에 대한 편견은 뭐냐면, 오래 사용을 하면 이 가죽이, 지금 예를 들면 올드보츠 측에서도 뭐 축구화 천연 가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어서 부드럽고 유연한데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소가죽이 예를 들어서 내구성은 캥거루가보다 훨씬 더 무겁긴 하고 두껍긴 하지만 뭐 내구성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캥거루 가죽이 수분 흡수가 더 많이 돼서 물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캥거루 가죽에 대한 내용을 따로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캥거루 가죽은 저희가 캥거루 가죽 편에서 따로 언급을 했듯이 소가죽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장 강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 인장 강도가 뛰어나다는 거는 사실은 가죽의 늘어짐이라든지 가죽의 파손 파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캥거루 가죽을 관리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사용을 할 때, 물론 가죽을 잘 닦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한데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가 워낙 뛰어난 그 인장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케어가 또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TF화 설명할 때 제가 보여줬던 파루카스 축구화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13년 동안 거의 매일 사용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용을 해서 13년간 일주일에 4번 이상씩,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TF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의 마찰에 의해서 일부 부분이 약간 벗겨진 거 말고는 가죽에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왁스 칠을 하거나 뭘 했느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거의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가를 많이 갖고 계시면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안 신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관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몇 가지 옛날 축가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축구화가 1982년에 출시가 되었던 월드 챔피언입니다. 월드 챔피언 모델이고, 이게 이제 월드컵, 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에 출시가 됐던 모델인데, 구입을 해놓고 한 번도 신질 않았어요. 한 번도 신질 않고 지금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보관 중인데,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82년이니까. 캥거루 가죽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초기 상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코파 문디알이에요. 코파 문디알인데 초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79년 최초 출시 모델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지나서 그 출시가 된 모델이어서 보시면 여기에 그 힐 카운트 쪽에 가죽이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과는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랑 여기, 여기 어퍼가 연장이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약간 다른데 이 모델도 80년대 중반이니까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 가까이 된 축구화인데도 캥거루 가죽의 어퍼 상태는 멀쩡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무슨 관리를 했느냐?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출시 당시 상태 그대로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 이 어퍼 부분 전혀 아니고요. 이 아웃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관리에 대해서 예를 먹는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축구화를 뭐 10년씩 20년씩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저희 댓글을 보면 새로운 축구화 고가 축구화를 구입을 하셨다가 다시 판매를 하고 하거든요. 아니면 갖고 계셨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지를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시거나 말에 맞지 않거나 어떤 불편함들이 발견해서. 근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축구화를 장기를 보관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좀 놀라실 텐데 이 모델은 예를 들어서 96년경에 나온 엄브로 스페셜리 모델이에요. 알란시어로 모델인데 보이시나요? 스터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특별하게 뭘 하지는 않았는데 오래 보관하게 되면 이 아웃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몸으로만 그러냐?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디아도라 모델이거든요. 디아도라 브라질 모델 중에서 그걸로 나온 건데, 뭐죠? 그 AG, 지금 말하면 AG 멀티스터드 같은 건데, 이 아웃솔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드리면 지금 다 바스라져요. 물론 지금 이렇게 박스 안을 보시면 이미 이제 바스라진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 제가 이제 그 축구 터프 선전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하나가 이 로토였는데 로토 스타디오 모델 중에 스터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부서져 내렸죠. 근데 어퍼는 캥거루 가죽 어퍼는 완벽하게 초기 상태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 켈메가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던 켈메 축구화예요. 그런데 이 켈메 축구화도 예를 들어서 스터드가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많아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 왁스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켈메에서 이제 공급을 할 때 같이 공급을 했던 거죠. 이 제품도 가죽 상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가죽은 예를 들어서 그 기타 다른 거에 비하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죽 축구화는 그 어퍼 관리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 내버려도 되느냐? 물론 이제 그 왁스를 칠해주면 좋긴 하죠.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바란이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디다스 로고를 달고 있고 그렇지만 뒷면에 보시면 여기 바란이 아디다스 바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불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프랑스에서 만든 그 제품이고 그 축구화 전문 그 저 그거예요. 크림이에요. 까만색으로 돼서 이렇게 짬이 까만색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다 이제 축구화 까만색으로 나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 전용 세제 그 관리 보호 크림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아마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은 미국에서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바란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바란이라는 회사는 프랑스의 대표적으로 가죽 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아디다스에서 만든 레더 발삼이라고 해서 가죽 보호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폰지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묻혀서 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클래식 축구 이 색깔이 지금 이렇게 오일이 올라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오래됐겠죠. 이것도 거의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 바란 제품도 거의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내추럴 컬러 그러니까 그 컬러 축구화를 관리하는 보호 크림입니다. 물론 일반 운동화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축구화 전용 세제는 아니에요. 이거 바란은 이제 당시에 나올 때는 축구화 전용으로 나왔던 거였고 이것도 물론 까만색이기 때문에 뭐 사실 축구화 전용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용량의 아디다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켈메 제품이죠. 켈메 제품은 이것도 너무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제품이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거 말고 지금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많이 홍보가 되는 이제 카르트 제품인데 카르트 제품을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그 제품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캥거루 가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크게 케어를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장기간에 보통 신진 않고 대부분 뭐 1년, 2년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축구가 거의 패션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케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가죽이 제일 국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거는 젖었을 때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어서 젖는 경우도 사실 드물죠.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면 산이 둘러싸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아침 운동을 하시게 되면 축구가 당연히 젖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 가죽을 건조시키는 과정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가죽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신문지 같은 걸 넣고 그늘에다 말리면 하루 정도만 말리면 바짝 마르니까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캥거루 가죽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랐다 그 다음에 젖었다는 게 반복이 된다고 해서 쉽게 가죽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방식대로 만약에 여기에 계속해서 크림을 도포하거나 왁싱을 도포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가죽은 부드러워지긴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의 내구성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왁스 처리를 한다 그래서 가죽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데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나 안 바르나 이런 캥거루와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발라주면 그 젖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죽을 발라 이제 마른 상태에서 가죽을 발라주면 가죽의 유연성이 증가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죽의 유연성이 증가됐다 그래서 또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가죽 특징이. 그리고 축구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스티칭이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꼭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하는 좋은데 문제는 이 같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 켈메에서 나왔던 이 크림 타입으로 된 거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민코일이 섞여 있는 크림 타입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자주 바르시게 되면 사용하시는 구장이 맨땅이라든지 인조잔디지만 외풍이 불거나 그런데 노출이 되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축구화 부분에 먼지가 끊임없이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크림을 도포를 하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구두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관리가 더 손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크림 쪽에 급격히 먼지라든지 흙이 붙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단점은 뭐냐? 이 만약에 이 부분에 먼지라든지 두꺼운 입자의 먼지라든지 아니면 모래가 붙게 되면 그 상태에서 공이 막 공을 차서 공과 이 가죽과 모래 사이에 공이 마찰이 돼서 부착되면 가죽에 이런 식으로 가죽이 벗겨지는 현상. 그러니까 가죽이 직접적으로 먼지나 모래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젖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크림류로 살짝씩 어쩌다 한 번씩 발라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캥거루 가죽 축구 가죽, 특히 이제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에서는 인조 가죽 부분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죠. 이 물걸레로 닦아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은 조금 어려운 게 캥거루 가죽보다 인장 강도가 훨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이 그 올드푸츠 설명 같은 걸 보면 물에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에 약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예, 제가 그 캥거루 가죽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피타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축구화에 예를 들면 사용되는 가죽을 만드는 회사 유명한 두 군데가 있었었는데 하나가 피타드였고 하나 피타드는 이제 푸마킹이라든지 뭐 몇 군데 더 사용됐어요. 그 피타드 가죽 아디다스도 아마 사용됐죠. 아디다스 사용됐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유명한 게 사데사예요. 사데사 가죽은 프레테 라피아 모델인가에도 그 부분이 워터프루프 방수 처리된 제품을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 적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저 지난번 TF 때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엄브로 제품 중에서 스페셜리의 TF가 있는데 그 스페셜리 TF화가 가죽 풀그레인 레더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인데 그게 사데사 가죽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데사라는 회사는 194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졌고 그 창업자가 아마 그 독일계 미국이네요. 그래서 마크 바흔가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도 그 보바인 레더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을 해서 염색을 하고 처리를 해서 만드는 걸로는 뭐 세계 톱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피타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근데 이제 그 가죽 예를 들면 소가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캥거루 가죽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소가죽 축구화가 많죠. 뭐 칼프스킨도 소가 3년 이하의 이제 어린 송아지 가죽이긴 하지만 뭐 칼프스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구화 설명을 보시면 풀그레인 레더라는 말들이 들어가요. 풀그레인 레더. 풀그레인 레더가 있고 몇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소가죽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 두께도 두껍게 가공이 되는데 표면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소가 근데 그러면 왜 소가죽이 그렇게 많이 축구에 사용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가죽은 얻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해요. 다른 어떤가? 왜냐하면 소가죽 우리가 코기도 먹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량 사육이 돼서 소가죽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다른 가죽에 비하면 특히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얻기 쉽고 그 다음에 가공이 쉽고 한 부분 때문에 소가죽이 굉장히 간편한데 소가죽도 이제 레벨상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칼프가 있을 수 있고 칼프 그 보편적으로는 소의 예를 들면 소 가죽상에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위에 털을 제거한 상태의 그 최초로 나온 피부 조직을 풀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가죽을 활용하는 풀그레인 레더가 되고 그것보다 질이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면 소의 그 피부가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풀그레인이라 그러면 톱그레인은 그것보다 약간 밑에 단계로서 소의 그 표피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얼룩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뭐 우리 사람의 이렇게 피부에 흉터 자국이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 톱그레인 레더가 되고 그것보다 더 아래 단급으로 굉장히 거친 가죽이 그 스플릿 보바인이라고 불러요. 스플릿 보바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축구화 예를 들면 소가죽은 대개 두 가지 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불스라는 그 황소, 그 다음에 하나는 카우라는 암소 두 가지에서만 이 가죽을 채취를 해서 축구화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가죽은 기본적으로 그 두껍기도 하고 퍼피가 거칠기 때문에 소가죽은 예를 들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대신에 소가죽은 그런 어떤 그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떨어지죠. 물론 이제 가공도 쉽고 나름대로의 내구성은 뛰어나게 캥거루에 비하면 못하지만 내구성은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내구성에 비추어 보면 그 가죽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도록 염색 가공을 하게 되죠. 염색 가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축구 형태로 보게 되고 하는데, 소가죽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쌀회사뿐만 아니라 모바일 레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국 회사에서, 그럼 소가죽은 어떻게 닦냐? 우리처럼 뭐 카르트를 쓴다든지 이런 걸 쓰질 않고요. 첫 번째 걔네들이 그 소가죽이 오염됐을 때 추천하는 그 제품은 식기세척제예요. 여러분들 집에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기세척제가 첫 번째로 사용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치약입니다. 이게 보바인 레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소가죽 그 클리너 클리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 대개 소가죽 표피에 묻어 있는 얼룩은 다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하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가죽을 닦을 때는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표피에 나와 있는 먼지를 굉장히 조밀하게, 만약에 완벽하게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에 묻어있는 먼지를. 근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죽 표피에 먼지나 모래가 묻어있고, 그게 그 상태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서 여기에 공이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가죽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지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묻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식기세척기, 그걸로서 안 닦이면 두 번째 치약 정도로 닦아내라.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가죽 축구와 관리에 있어서 그 이런 거, 우리가 뭐 섬유는 섬유 유연제를 쓰듯이 이 왁스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이 프랑스 바란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좋은 그 가죽 보호제는 대개 밍크 오일을 씁니다. 밍크 오일이라는 거는 밍크 동물로부터 추출을 하는 오일을 말하는 건데, 보통 밍크 한 마리당 5에서 10g 정도의 밍크 액이 추출이 돼요, 오일이. 그 오일을 이런 가죽 보호제에다가 첨가를 해서 가죽 보호제를 만들어서 이 축구화라든지 가죽 제품에 도포하도록 해서 그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밍크라는 동물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피부 손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회복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밍크 동물로부터 이런 그 오일을 추출을 한 다음에 가죽 보호제 사용되는데, 물론 여기 바란 제품에도 밍크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카르트도 아마 밍크 오일이 포함되어 있을걸요. 제가 카르트 제품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품이 하도 많이 선전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만약에 밍크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가죽 보호제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뭐 그 보호제보다는 아마 가죽 보호 능력, 그러니까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방수 능력,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될 겁니다. 그래서 소가죽이라든지 우리가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그 밍크오일이 섞여 있는 것들은 가죽 분유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캥거루 가죽 축구화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발라주시면 되고, 근데 굳이 내가 축구화가 계속 많이 젖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케어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염 물질을 닦아내는데, 말씀드렸지만 뭐 가죽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진공청소기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 유치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물걸레를 예를 들면 좀 물을 반드시 바짝 짠 다음에 물걸레로만 살짝 닦아줘더라도 신발 상태는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밑에 있는 먼지들은 다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죽 자체에 어떤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어퍼 부분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뭐 특별한 케어가 필요 없고, 만약 케어가 필요하시다고 생각 판단이 되시고 조금 더 보호 가죽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 하시면 뭐 크림이나 이런 처리를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퍼가 아니라 실제로는 안쪽이에요. 왜 안쪽이냐면, 되게 축구화들은 안쪽에 가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발의 보호를 차원에서 이제 패딩 처리가 되는데, 그 패딩을 처리하는 소재들이 대부분 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천이듯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입는 옷들은 약간 더러워지면 금방 세탁을 하지만, 이 축구화는 뭐 그 세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축구화에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천들이 땀에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 반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무정균이 번식한다든지 먼지 뭐 이런 박테리아들이 번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어퍼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발 안쪽에 신발 안쪽에 세균 억제, 그다음에 냄새를 억제할 수 있는 뭐 이제 안티아도르 같은 뭐 예를 들면 창의 세니타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으면 균의 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 억제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처리가 안 되는 축구화라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패브리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브랜드마다 뉴발란스도 그렇고 아디다스에서도 이제 슈 리프레시너 그러니까 안쪽에 냄새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균을 죽여주고 그다음에 뭐그 향을 좋게 해주는 뭐 그런 제품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제품들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뿌려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죠. 특히 수정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물이 젖은 다음에 마르면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 건조 과정 특히 이제 여름 고온 같은데 기온이 올라가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면 아마 관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실 어퍼 부분은 이제 안쪽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소가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예를 들어서 뭐 등급별로 소가죽이 약간 가격 제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에 밍크 오일이 섞여 있는 어떤 오일을 사용하시면 비교적 가죽의 수명은 충분히 걱정하셔도 될 정도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약간 도포를 해주셔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축구화를 많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축구화의 관리상에서 케어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축구화에 되게 문제 생기는 건 사실은 어퍼 쪽에 뭐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왁스 칠을 안 할까 아니면 관리 세척 같은 걸잘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인조 가죽이다 니트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뭐 천연 가죽에서 물에 의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는 소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물걸레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닦아도 충분히 닦이면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케어에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축구화들은 뭐 편하게 제가 알려드린 뭐 방법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편하게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는 제가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축구화 케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여기 축구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